와, 이게 뭐야? 이거 말이야, 이거 말이야. 아, 감사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란님 먹스나입니다. 아하.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틱톡의 시조새라고 부를 수 있는 네. 먹스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먹스나님을 부른 이유는 간식이 준비했기 때문이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오늘 별난 간식의 주제는 바로 뭐죠? 요즘 진짜 유행하는 간식들이 엄청 엄청 많잖아. 너무 많지, 너무 아, 막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먹지? 하면서 내가 맨날 고민을 했어. 그래서 당신을 불렀다 이 말씀이지.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그럼 바로 보러 가실까요? 하나, 둘, 셋. 짜잔! 틱톡 유행! 별난 간식! 와! 제가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혹시 제일 처음으로 먹고 싶은 게 있으실랑가나? 빵부터 시작을 해야죠. 아, 에피타이저는 빵으로! 오케이, 오케이. 청경 브레드! 그잖아. 이게 또 먹사님께서 진짜 공수해 주신 귀한 빵이십니다. 그럼요.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떼죠? 대박이지, 대박이지. 와!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시면 돼요. 고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 엄청 고소해. 근데 사실요, 제가 청격 브레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렇게 됐어요. 진짜 지옥에서 온 빵. 이거 같은 빵이거든?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이거 지옥에서 온 빵 아니냐고. 물어보고 하란 말이야, 예란네. 죄송합니다. 요즘에 또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 뭐죠? 얼음탕으로. 이름이 왜 그러는데? 이름이 왜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면 냉동 과일을 얼음물에 넣으면은 탕후루 같이 변한대요. 맞아요. 얼음 코팅이 쫙 되면서 설탕 코팅처럼 바지락 바지락 하는 그런 소리가 나요. 여러분, 이 과일이 엄청 반질반질해진 거 보이시나요? 대박 색깔! 와, 얼음 탕후루 가보자고! 제가 이게 약간 편도갈색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언니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딱 먹으면 탕후루 소리처럼 가작가작 소리가 나. 이게 더 맛있다. 오, 이게 맛있어. 애플 망고는 맛있어요. 이걸 한번 잡숴봐. 미쳤다. 이 또 틱톡과 유튜브계에서 또 난리가 났던 뭐죠? 긴조 젤리. 네, 저희가 이번에 일본을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제발 그랬어요 하고 찾아다녔던 그 긴조 젤리입니다. 결국 저는 쿠팡으로 샀어요. 저도요. 오렌지 같은 귤, 파인애플, 딸기, 멜론 이렇게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보면은 여기 비닐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이 비닐까지 같이 먹어버리는 거야. 유행다. 이게 되게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 응. 젤인데 젤리가 좀 더 탱글해. 식감의 조화가 좋아요. 굿. 초록색. 이거 빨간색. 근데 생각보다 또 많이 안 달아. 어, 맞아 맞아. 하지만 이거 하나 칼로리가 여기까지. 목에서 뭔 소리가 나는겨? 탕으로 지금 여기 탕으로 낀 것 같아 목에. 목은 잘 풀어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바른 자세. 허리 펴. 턱 넣고 어깨 펴. 오케이. 이 쇼폼계 난리 법석이 된버린 사고. 야, 소리 준비했습니다. 예! 아! 저서가지고 좋아요. 에, 제가 할머니랑 살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전원님표 사고 드셔보셨나요? 어, 전 먹어봤죠. 저는 전원님님 못 만나가지고 저는 맨날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맛있겠다. 난 못 먹어봤잖아. 나는 사고털이 아주 듬뿍 들어갔어. 봐봐. 식사 아닌가요? 잡숴볼까요? 잡숴볼까요? 아, 너무 기대돼.
개인적으로 저는 망고가 더 맛있어요. 저도요. 약간 망고가 약간 꾸덕한 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 아니요. 우리가 또 싱가포르도 최근에 같이 갔다 왔거든요. 뭐 어딜 많이 가 우리가. 거기서도 저희가 타고를 먹으러 갔거든요. 맞아요? 미쳤어. 와. 와. 거기 꼭 가야 되잖아. 진짜 싱가포르 가면 꼭 사고를 들어갔어요. 강추. 완전 강추. 야. 자 이번에는 저희가 네. 또 힘들게 만든 게 있거든요. 이게 힘들어 보여요. 네. 바로 요 친구 가운데서 아주 존재감 미쳤죠? 라바삭 준비했습니다. 예. 라바삭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과일을 얇게 펴서 말린 과일 가죽. 와. 그 가죽에다가 네? 석류 잼을 이렇게 찹찹해서 네? 숙성을 해가지고 먹는 거? 먹는겨. 야.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이쪽은 좋아요. 딸기 가죽이고요. 네네. 여기는 파인애플 가죽이에요. 오. 네. 한번 잡숴보실까? 여기서 라바삭이래요. 라바삭 맛있겠군.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또 싱거를 잘 못 먹게 됐어. 무슨 소리야? 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와 비타민C를 때려 넣은 기분. 오! 중화를 한번 시키기 위해서 브레드에 한번 싸먹어볼까? 너무 좋아. 아니, 딸기 잼이네 이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잼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야. 오! 잼이네!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남아있으면 한번 싸먹어보세요. 파인애플은 약간 겉대가 노랗거든요. 우리 파인애플이 낫다. 괜찮아요? 응. 오, 그럼 바로 도전. 좀 쉬긴 해. 아니, 안 쉰 것 같아, 얘들아. 얘들아, 너무 쉬어. 여러분들, 안 돼. 싹 다 내려. 자, 이번에 좀 이제 달달하게 한번 중화시켜보자. 네. 됐어. 샤고샤고. 일본어로 하면 링고아메. 라고 합니다. 오, 예. 광고 아니고요. 광고 주세요. 부탁드려요. 껍질에 설탕 코팅에 입혀가지고 완전 영롱하잖아. 한 입에 500원. 오케이. 한 입에 500원. 음미하면서 먹겠습니다. 아. 금사가 맞구만. 탕후루는 진짜 탕후루를 먹어야지. 와 진짜 맛있다 근데. 맛있다. 응. 이거 갖다 버려 이거. 남은 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아, 안 돼! 금사가리 지켜줘! 자, 이제 진짜 찐맛. 여러분, 저 이것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요즘 난리가 나고 만들고 싶어도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들고 하는 두바이 초콜릿! 거의 시초를 했다. 아, 그쵸. 처음부터 유행에 가담을 하셨죠, 우리 먹스나님께서. 그래서 이것도 우리 먹스나 언니가 만들어주셨어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카자이프와 피스타치오 소스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조합은 나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너무 기대돼. 여기 안에 진짜 두바이에서 온 피스타치오 잼이 들어있어. 진짜? 어 진짜. 와. 야. 두바이 뭐 먹어보는 거? 그럼 이거 찌는. 아, 아까우니까 이걸로 같이 드실래요? 그럼 잠깐 나 내비주시고. 아까우니까 기회거든. 오. 볼게요.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 처음 먹어봤어. 와 이게 뭐야?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이 안에 카라이프 면이라는 게 엄청 바삭바삭하고 식감이 미쳤어요. 그리고 피스타치오 잼이 안에가 약간 바삭바삭한 게 들어가 있어. 아~ 뭐 크런치 그런 초코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 식감이 전혀 다르다. 맞아. 두바이 사람들은 왜 이런 거 먹으세요? 한국에 안 들어오냐고. 맞아. 좋은 건 나눠 먹어야죠. 맞아. 기가 막힌다. 와. 초코가 진짜 얇게 들어가면서 안에가 그냥 꽉 채웠어요. 뭐 윌리 원카? 노노노노. 윌리 몽카. 예스. 네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틴통 유행 펠렌데식을 한번 다 먹어봤는데. 먹순아님께서는 오늘 간식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맛있으셨어요? 저 지금 솔직히 너무 인정! 민처럼! 예런니의 오늘의 선택은 말이죠? 두구두구두구두 예런니는? 아 진짜 이 언니가 만들어서 맛있다고 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너무 맛있어 진짜. 사람들이 왜 두바이스쿨에서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지 난 이제 이해했다. 두 번째로 저는 맛있었던 거는 네네. 이 킨조젤리. 어 맞아. 어 이거 진짜 맛있었어. 이게 생각보다 킨조젤리가 안 달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까? 당연하죠. 제발 와주세요. 제발 와주세요. 제발 와주세요. 또 올게요. 또 올게요. 제발. 또 올게요.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합니다.